캐나다에서 발생한 연쇄산불로 뉴욕 등 미국 대도시의 공기가 오염물질로 가득한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올해 300건 이상 발생한 산불 연기는 지난 5월부터 계속 남아해왔는데요. 현재도 동부 노바스코샤와 퀘벡 등에서 150건 넘는 산불이 맹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기질 기술업체인 아이퓨어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뉴욕시 대기질이 인도 뉴델리 다음으로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은 연기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으며 뉴욕의 하늘은 오렌지색으로 변했고 마치 일몰처럼 가시거리가 줄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뉴욕에서는 일부 브로드웨이 배우가 호흡 문제로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동부주들은 대기 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외출을 삼가라고 권고했으며 뉴욕은 공립학교의 외부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외부 활동을 줄여달라며 특히 호흡기 질환자와 노인들은 실내에 머물러 달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를 포함해 7개의 지역에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인구 기준으로는 약 7,500만 명에 해당됩니다.